아니 뭐 딱 보면 이제 사이즈를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저희 자 몇 호다? 궁금합니다. 딱 보면 알아요? 사이즈를 정확하게 맞추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혼자 그 지하철을 타면서거나 이렇게 버스 타서 봤을 때 지금 아니 이게 이영자 씨 몇 호? 직업병이죠? 예, 처음에도 왔을 때 이영자 씨 옆에서 보고 뒷모습 보고 했는데요. 예, 몇 호? 예, 한 8호 C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호 C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호 C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 8호 C 딱 떨어져! 어? 8호 C 딱 떨어져! 어? 저 정도면은 되게 윤곽 있다. 뭐 이 정도로 봐줄 수 있죠. 예. 그 백보람 씨는 보람 씨는 7호 A나 A 정도 될 것 같습니다. 7호 A 예. 맞아요? 백보람 씨 맞아요? 7호 A 맞아요? 백보람 씨 맞아요? 백보람 씨 맞아요? 맞아요? 하고 저하고 그니까 그게 어떠한 사이즈인데 보내준다면 저한테는 추천해 주세요. 예. 먼저 보람 씨는 좀 마르신 몸매인데 가슴을 좀 돋보이게 하시려면 그 반컵 2분의 1컵을 가지고 그 좀 푸시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제품을 가지고 입으시면 좀 가슴이 돋보이실 것 같고요. 영자 누님 같은 경우는 좀 그 얼굴을 하셔가지고 누나라 그러면 나. 맞나요? 예. 아 영자 씨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좀 허리나 아니, 등 쪽에 살이 많으시잖아요. 많아. 그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요. 영자님 얼마야? 그런 분들은 그 이제 브레이저에서 컵이 있고 옆에 날개 부분 있거든요. 네. 날개가 좀 넓은. 진짜 아, 손은 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해 보니까. 네. 네, 넓은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좀 그 가슴을 모아주고 고정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옆에가 넓은. 아, 옆에가 이게 넓은 제품. 예. 아니 근데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부인이신 것 같은데요? 예, 부인입니다. 부인 입장에서 약간 좀 기분 나쁘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일을 핑계 삼아서 아주 그렇죠, 합법적으로 대놓고 얘 이렇게 보는 게 좀 기분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 처음에는 정말 아, 이 남자 직업은 둘째치고 변태 아닌가. 아, 정말 네. 오해 아닌 오해도 있었고요. 아, 너무 근데... 심하게 쳐다봐서. 네. 아, 대화를 전부터 직업이 그랬어. 대화는 둘째치고 이제 시선이 오직 그쪽. 아, 신선. 네, 가슴하고 힙 라인에만 꽂혀 있으니까 그 신상품이 출시될 때쯤 되면 제품들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제가 자고 있어도 깨워서 꼭 입혀보고. 네. 그, 주무시고 계신데. 네, 착용감이라든지 요거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입고 다녀봐라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예. 또 이제 제 고민이 제가 직접 착용하지 못한다는 데 있으니까 직접 저도 대보고 한번 보는 거하고 또 틀리죠. 그럼 와이프가 근데... 외출하거나 그럴 때 오늘 좀 이걸 입으면 어때라고 권해주시기도 하세요? 그럼요 제가 직접 권해줍니다. 그럼 기분이 어떠세요? 권해주면요? 부인이요? 아 처음에는 좀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매번 그렇게 챙겨주니까 뭐 오늘도 생활이다. 권해주셨어요? 오늘도? 네? 오늘도 권해주셨어요? 아 오늘 예. 근데 이 속옷 여자 속옷을 만드는 분들은 무거운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 MD가 더 섬세하지 않아요? 예 남자 네. MD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 뭐 여자 MD들도 당연히 같이 있긴 한데요. 예. 그 제품을 만들 때 아무래도 좀 남자들이 좋아하는 속옷을 맞아. 만들려면 또 저희 남자 MD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이승석 씨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브레이저 속옷은 뭐예요? 섹시한 거죠. 섹시한 거. 어떤 게 섹시합니까?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살구색 입은 그 원래 네, 그 속옷이 가장 섹시해 보이고요. 아니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개인적인 욕심이 확 생기는데 네. 남자들이 봤을 때 예쁜 것 위에 속옷은 뭐 입어야 돼요? 아니 저기요. 아까 살구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예 일단 아니, 그건... 남자친구가 있는 게 우선입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은 총각이세요? 예 총각입니다. 왜 늘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왜 늘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속옷 입으신 분이죠? 사진에서 속옷 입은 속옷 분이시죠? 입으신 분이죠? 예, 예. 맞습니다. 아~ 입으신 분이 더 심하지 않아요? 아, 저는 아랫사람으로서 시켜서 밑에 사람이군요. 그러면 평소에 두 분이서 어떤 대화 나누세요? 여자 속옷에 대한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그러시죠? 얼마 전에 그 여성 브라였는데 그 젖꼭지가 좀 도드라지게 나와서 문제했던 게 있었어요. 그 이제 컵의 가장 높은 점을 BP점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레이스나 이제 큐빅 같은 게 박히게 되면 맞아. 여성분들이 쫄티를 입게 되면 아~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이제 아, 그 젖꼭지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런 점들을 굉장히, 주의해서 만들어요. 굉장히 과감하게 말씀해버리네요. 우리는 굉장히 말하기가 어려운 거를 그냥 시원하게 젖꼭지를 이렇게 뭐 BP다 뭐 이런 식으로 돌려서 부럽다 표현도 하고 근데 아니 왜냐면 전문가니까 평상시 네. 하던 말이 회식 자리에서 뭐 이제 어떤 브라가 제일 많이 팔리더라 주위에서 예. 주위에서 이상하게 쳐다봐도 저희는 아무렇지 않게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일상적으로 생각. 아니 그럼 예를 들면 회식 가서 소주 한잔 이렇게 하다가도 너 그때 그 브라는 아니었어 아니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그 회식할 때 남들은 이제 뭐 브라보나 뭐 예. 마시자 이렇게 하잖아요. 예. 저희는 이제 브라자. 아니 두 분이 같이 한 번에 두 분 마시자. 브라자. 아이고 이상하지가 않아요. 알고 나니까. 그렇죠. 오늘 고민이시잖아요. 사실 이게 변태로 좀 보이고 막 직업상 그런데 오해 좀 말아달라는데 오늘 보내주신 그 사연 말고도 또 어떤 오해를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저희는. 브레이저가 생활이고 밥줄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길거리 들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예, 길거리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거기 다녀야 되죠. 아, 거래처럼 막 이렇게 다니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지나가시는 그 여성분들 특히 아니면 이제 운전자 같은 경우도 눈이 마주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브레이저를 들고 가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죠. 아니 근데 진짜 오해를 많이 받으시겠어요. 진짜. 근데 그 좀 약간 스타일을. 이렇게 좀 달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김원희 씨랑 꽁트 할 때 변태 역할 할 때 그 안경 썼거든요. 예, 정말. 이승석 씨, 예. 나에게 브레이저란? 네, 아니 궁금해요. 예, 저에게 있어서 브레이저란 마누라. 오, 마누라와 같다. 좀 왜 그런 겁니까? 무슨 의미죠?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 자꾸 손이 가서 이승석 씨! 아 오늘 방송 시원하다 시원하다 오늘 그 대한민국에 계시는 모든 여성분들의 그 속옷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제가 길 가다가 혹시라도 쳐다보더라도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요 인상착의를 알아두셨다가 정말 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대한민국 최고의 MD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고민 저희가 한번 만나볼까요? 아, 제가 소개해드릴 순서인데요. 제목이 난리 브루스 선생님입니다. 난리 브루스 선생님.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 큰 고민거리가 있는 남편입니다. 제 아내는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재밌게 가르칠까 궁리만 해대는 인터넷 수학 선생님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 기초과학이 발전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는 재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아내는 항상 말합니다. 뭐 여기까진 좋습니다. 문제는 재미난 수학 시간을 위해 아내가 하는 기상천외한 생각입니다. 코에 면봉을 꽂고 얼굴로 랩 두르며 강의를 하고요. 스카치 테이프로 돼지코 만들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요. 또 수학 공식은 우유 1리터를 들이킨 후에 랩으로 쏟아냅니다. 그런 아내의 몰골이 남편으로선 정말 너무 민망해요. 준비했거든요. 네. 한번 화면 보시죠. 네. 저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오.
진짜. 아, 저런 선생님한테 수학 배우면 재밌겠네요. 저도 수학 잘 쓸 것 같은데. 하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개그 콘서트도 집중해서 볼 수가 없어요. 나오는 코너마다 다 따라하느라고 옆에서 난리가 나는 통에 TV 소리가 안 들립니다.